역학 가자, 역학. 편향? 편향이지. 불 보면서 좀 빨리 넘어갈까? 취소된 거 아니지? 40분, 50분 걸릴 예정입니다. 새끼. 유타도 참 좋긴 한데, 스테로이드 암전. 고벨 유카드 많이 나와서 너무 좋다. 아, 이런, 15힐이면은, 100의 수준이네. 딱, 입시 100의 수준. 도야 그래프 되돌리기. 되돌리기 암전? 도야? 엘리트 하나 더 할까? 이거 편향 있을 것 같으면 엘리트 가도 될것 같긴 해. 아이, 구황무왕님 반갑습니다. 고밸류 많이 넣었으니까. 아니. 아니, 진짜 장사 그따구로 하지 마세요. 레포 강화 보는 게 낫겠다, 엘리트보다. 레포 강화 보고, 암전이랑 찍기 먼저 강화 보자. 터보, 파지식, 파괴광선. 야, 파괴광선 좋다. 좋은데 못 먹었다. 암전 찍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암전 강화할까? 장화 먹지 말걸 그랬나? 편향 암전. 되돌리기 알고리즘 하나 키웁시다. 나쁜 애 아니야. 레포 때리면 일어나는데 이대로 찍기까지 가는 게 낫겠지. 편향 쓰자. 확집. 비단병 혼돈 편향은 좀 별로인가? 혼돈 직권에서 강화할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카드 더 먹어야 될것 같아. 카드 좀더 먹자. 되돌리기 넣고. 수비 카드 지금 없다시피 하니까. 좀 챙겨 놓읍시다. 스킬 포션. 도박꾼의 영역보다는 좋겠네. 백서. 로봇이 담배 피는 세계. 레포 되돌 간격. 알고리즘. 오, 한또 나왔어. 하나 더 넣어도 되나? 찍기, 아니, 날뛰기나 넣을까? 레포 되돌 암전, 그 다음에 암전 한번더 쓰고. 날뛰고 찍고 날뛰고. 향로 너무 좋고. 빙하, 이거 고밸류 많이 나와서 좋다. 근데 좀 편향? 날뛰기? 뭐 강화하지? 되돌리기? 편향? 날뛰기?
날뛰기 편향? 편향 강화할까? 오래오래 쓸 것 같긴 한데. 제네틱 업그레이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 스테로이드 빨고 쭉 때릴까? 편향이 지금 빠진 게 좀 별로네. 여기서 포션 다 빨고 때리면은 딜 꽤 나올 텐데. 아니면은 편향 쓰고 암전 쓰고 어둠 고체 굴려가지고 이중시선 한 대 박으면은 그게 낫겠지. 네, 어둠 고체 굴려가지고 이중시선 좀 잘 박아보자. 안 되나? 아, 안 되나? 휴. 취소된 거 아니지? 취소 트라우마 생겼어. 뻑뻑. 자열판. 안 돼요! 야, 내 어둠! 아니 씨. 타겟이 바뀌어 버렸어. 아, 됐어. 이 정도면은. 아이, 향으로 임마. 일 좀 해라. 아, 본드타님 반갑습니다. 이거 찍기 보자. 찍기 보자. 젠장 찍기 좀 보자고. 찍기 임마, 찍기. 아이, 찍기 임마. 에이, 뭐 드로우 개판이구만. 향으로도 개판이고. 서지 편향, 서지 나와부렀죠. 나와부렀습니다. 안 넣을 이유가 없다. 에어와 판도라 알만한데. 타수 8장이고 룬반구가 내가 너무 싫어. 지금 고밸류 카드 많고 룬반구도 좋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룬반구가 싫어. 방제 어디선가 본 듯한 스팸 블로그 글 모티브가 맞습니다. 컴파일 드라이버 강몸 눈알 키기 판도라 버그? 상점 가서 제거 좀 합시다. 판도라잖아. 여기 제거, 여기 제거 보고. 여기 제거는 아마 돈 안 될 건데 일단 저쪽 길로 가보자. 가세요 바이러스. 이거 되게 저거 필요해지네. 편향 지금 쓸까? 아보카도 극혐 만국공통 융합 터보. 융합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거 강몸도 있고 뇌우도 있고. 근데 편향이랑 죽이 맞는 카드는 아니라서 차라리 터보를 좀 넣어놓을까? 다시 시작도 있겠다.
카카. 어, 재활용이다. 치약도 나왔다. 어, 근데 여기서 제거하려면은 안 하는 게 낫긴 한데. 고민. 뭐지, 요지? 뭐, 어떡하지? 치약 넣어서 치약 변형각까지 볼까? 목이 메는구만. 되돌리기 하나 지우고, 치약 사는게 좀 고민되네. 아니면 그냥 기념품 사버릴까? 편향 서훈 안하게.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 다음 생활자 말량 나옴. 뭐야 이거? 이 표정이 또 나와. 전타는 쓸 일 없겠지. 뇌우 전타, 터보 뇌우 전타. 차라리 홀로그램으로 방어도 찾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이제 상점 갈 필요 없어졌으니까 이쪽 길 일로 가면 되겠다. 에이 진짜. 아니 어 향로요 믿고 있었다고 진짜. 어이 향로군. 태하 편향 알고리즘 매우 효자. 오한 컴드 백소 조각문 패스지 터보 강문. 향로컨 중요하지. 방어도 포션 냉정한 번개구체 꽃샘추위. 이거 이제 꽃샘추위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니 냉정함이 나은가? 냉정함이 낫겠다. 제가? 인공물? 인공물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이거 필요 없겠지? 지금 여기서 쓰고. 에이 이게 왜 방열판이 나가. 지금 얘네들 포팅하고 있어. 포팅 맞나? 아닌가? 에 뭐라고 부르지 이걸? 이식? 다른 버전 만들고 있어. 아 진짜. 야 내 인공물. 야! 에이, 거지 같은 게임. 플스 다음 스위치죠, 이제.
아이, 향루 저주 인형 메아리. 메아리면 이제 밸류 문제 거의 해결된다. 카카 먼저 때릴 걸 그랬나? 코어 서지. 아, 뭐 찍기 나오면 잡겠다. 나오면 잡겠다는 뜻이었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매봐. 아니, 불같이 밀 좀 해라. 후벼파기. 지금 스네코 먹으면 이두루만 추가될걸요? 간유물이긴 한데. 아이 잠깐만. 아 왜이렇게 하드하지 진짜. 아니 왜이렇게. 아니 좀 이거 강몸 가야되나 메아리 가야되나. 스네코를 먼저 먹어야 되나? 아니면 서순이 어떻게 되는 거지? 뭐야 폭풍이 왜 나와? 빙하 빠진 거 좀 아쉽네. 아 이거 진짜 쓸데없는 얘긴데 저거 그물 있다가 속박 쓰고 나면 그물 사라짐. 정말 쓸모없는 이야기다. 3스택이면 되지. 메아리 찢어버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아이고 엘리트 찢을 때가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저거 알고리즘 키울 때까지 좀 천천히 가도록 합시다. 알고리즘 나오긴 하냐? 안 나오면 그냥 잡고. 야, 이게 안 나오네. 아, 뭐 안 나올 거면 나오지 마라. 향. 아니. 아니, 이걸 가지를 준다고? 아니, 가지 넣어야지. 넣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아니, 3코 덱인데. 나중에 뭐 좀 나오겠지? 가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되돌리기 지우고. 아닌가, 되돌리기 넣어놓을까? 뭐 지우지? 아 목매어. 물 좀 마시자. 아까 재활용 못 먹은 거 좀 아쉽네. 코스트 유물 좀 있으면 좋겠다. 치약 또 나왔어.
뭐 얼마나 이거 가지에서 편향 나온다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아무튼 나옴 파괴 광선도 쓸 수 있고 어 재활용 떴다 잼로월드 아니 왜 안 떠요 빨리 빨리 편향 빨리 편향 있는대로 더 주세요 빨리 아, 내 인공물 내 인공물 메아리 있고 가지 있으니까 어, 잠깐만요 야식이다 서지 또 나왔네 축산기 아 빙하 쓸걸 왜 이거 썼지 일단 가지에다가 일단 받자 음식부터 아이고 속았어 콜라가 기본으로 오네 나 이거 왜 시켰냐 콜라 일단 안에 향로 가지에다가 이거 있으면은 부산은 잡겠어 이거 아까도 말했던 것 같은데 중독 포션 필요 없어 편향 하나 더 났네 당연히 넣어야죠 야 이제 코스트 챙기면 된다 네, 저주인형이랑 저거 종 보는 것도 좋았을 텐데 일단 행유관 망치가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쭉 달려볼까? 이거 식는단 말이야 빨리 해야 돼 잠깐만 나 이거 갑이 식는다고요
불어 터진 떡볶이는 좀 먹으면서 하는 것도 좀 유타가 좋고. 그냥 유타 쓰고 넘길걸. 되게 애매졌네. 아, 강몽 쓸걸. 떡볶이요. 밥탄. 밥 먹고 나면 아마 밥 먹고 나서도 더 하려나? 일단 밥은 먹고 생각을 하자. 재활용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아니, 이걸 메아리를? 왜 마음 약해지게 메아리가 나오고 그래? 치약의 기념품에 이편향 이거 완전 과일 주스 하위모. 하위모 굳이 필요 없겠지. 탄기. 네, 몸부림 저주 인형 필요 없나? 네, 굳이 지금 힘 올릴 필요 없지. 한 장을 변화시킵니다. 뭐 없을까? 너? 예, 숙성기. 먹자마자 바로 잃어버렸어. 내 인공물 돌려내라. 야! 에잇! 에이, 가지맨이 해결했으니 안심하라고. 아우, 진짜 쟤 싫다. 아휴, 개 싫어. 아으, 너 싫어, 졸방. 뇌우뿔 긋어내기. 긋어내기가 낫겠죠. 긋어내기로 빨리 서지 편향, 치약 편향 다 땡기면 내가 이김. 뭐야 이게? 서터랜드 왜래? 아이고 이런. 예. 떡볶이 왔는데 깨마늘아 떡볶이를 못 먹네. 떡볶이. 이거 냉기고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요, 냉기고체 어디 갔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아, 요거 쓰고 이제 막타 치면 되겠다. 킹기 가더리 재활용 완료. 어둠의 족쇄. 어둠 크크 어둠의 족쇄 크흐흐흐. 되돌리기는 필요할 거고, 편향 저거 강화하고 암전 두 개나 필요 없을 것 같아. 아이고 이런 카운터 나왔다. 어, 창공 진행이다. 뭐야 이거, 이대계의 정체성이 여기 다 나와있네. 홀로 FTL부터 할까? 야 뭐야, 뭐 파도 계속 나와. 야호 편향이다. 아이 서지 편향 마음껏 쓰는구만. 아 덱은 센데 향으로 오스텍 오버클럭. 오버클럭 양초 실바 가지 양초도 괜찮긴 하지. 치약 또 넣을까? 개봉? 비밀기술? 실병? 어족? 비밀기술 괜찮을 것 같은데? 치약 개봉? 이치약 일서지 양치덱. 이거 너무 저거 방어카드 너무 없다. 좀만 자제합시다. 특히 심장에서 방어카드 없으면은 답도 없다. 가지에서 뽑으면 되긴 한데 적당히 해야지 이거. 이러다 머리 깨진다. 떡볶이 확대 이벤트 진행 중. 에너자이저 슈퍼 떡볶이 모드. 아이 좋다. 서지 쓰고 이제 편향 두 번 쓰면 되겠죠? 아 이거지, 이게 대기지. 야 이게 대기지. 이게 대기다. 스테로이드도 좋은게 축전기는 가지에서 뽑았을까? 가지에서 축전기 좋을 것. 가지에서 뽑아서 쓰자.
달팽이는 진짜 잘 잡을 덱이라서.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편향 두 번 쓰고. 아, 이 게임이지. 레디만 해도 잡혔네. 그래서 없앨. 파워카드 좀 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레벨이. 진짜 점액가차 잘 떠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소멸카드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괜히 전기 영상에다가 삑살이 나서 죽기 싫은데. 아니 그냥 전기 하면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영상 할까? 영창 영창. 메아리 때문에 가차 돌리기도 힘드네. 제가 찾던 슬레이더 스파이어 여기 있네요. 창공 지림 드디어 났다. 아니 창공이 빨리 나왔어 해서. 이제 향로 스택 맞추다가 끝내면 됩니다. 다음 턴에도 보존되지. 이거 미리 해놔도 되나? 밀집 19면은 미리 해놔도 되겠다. 향로 4스택으로 넘어가고. 떡볶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드로우 한번 찾아볼까? 창의적인 인공지능? 편향? 가지 내 떡볶이. 떡볶이님 메아리랑 편향은 서로 돼. 안전한 파워카드야. 으잇 잠깐만. 떡볶이
떡볶이 주문했는데 게임하느라고. 아, 렐린 반갑습니다. 아니 그놈의 게임이 뭐라고. 아니 그놈의 게임이 뭐라고. 나 떡볶이 먹고 싶어. 먹으면서 아니 대충 죽고 떡볶이 먹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잘 풀리냐 선탑 임마. 아니 아까 열심히 할 때는 그지같이 카드 그지같이 주더니 떡볶이 먹어야 된다고 임마 찢어버려. 뭐야? 아니, 야, 아니, 나 플라즈마 네가 왜 컷하냐? 야, 임마. 응, 버퍼야. 어이, 잠깐만. 휴. 이거 이중시전 없네. 그러면은 그냥 태우고 잼로월드 쓰고. 대충 이제 향로 3스택, 4스택 향로 4스택 하고 넘기면 된대. 전기 어디갔어? 전기님? 됐다. 아니 4스택 해야 되는데. 아니 떡볶이 때문에 아이 떡볶이 때문에 제대로 생각을 못하겠네. 아니 내 떡볶이 우동된다. 아이 뭐야 피 1차서 이제 떡볶이 통 밖으로 기어나온다. 야 이걸 향로 관리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시계 맞네. 떡볶이가 중요하지. 이깟 전자오락이 중요해. 떡볶이 가져와 빨리. 편향. 메아리 어디갔어? 저거 터보 떡볶이 먹고 싶다. 빔. 뭔 공허가 이렇게 많아. 어 잠깐만.
아 몰라 떡볶이 먹어야 돼. 아 몰라 떡볶이 먹어야 돼. 아 넘겨. 심상아 니가 이겼다. 심상아 너의 승리다. 뭐야? 아 이게 어족이 빠지네. 열쇠와 넘길까? 이거 반복. 야 이거 좀 상태 안 좋은데. 빌집은 높은데 이게 가지에서 너무 적어요. 아 이거 버틸 수 있을까? 가지의 의존도가 너무 높네. 떡볶이 빠따줘. 포션이요? 아, 어족 쓰지 말걸, 잠깐만. 아이, 그래도 어족이 땅 밖에 나왔네. 인공물도 없지. 응, 향로야. 아무도 나의 떡볶이를 막을 수 없다. 야 이거 뭐 써야 되나? 잠깐만 이거 뭐 화상 막을 수 있지? 화상 막잖아.
최적화 쓰면 죽는데요? 아니, 냉기가 화상 막을 수 있지? 아닌가? 아니, 제기 쓰면 되겠네. 아야. 아, 막을 수 있네. 아무튼 이 게임 심장 어줍색. 나 떡볶이 먹을 거다. 소리 꺼져. 예, 이겼다. 속도가 51분이나 걸렸어? 아, 몰라. 떡볶이 먹어야 돼. 안녕.